성장 호르몬은 20대 이후 꾸준히 줄어 60대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40대, 50대 되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의 시기를 겪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성장 호르몬 결핍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든지 부신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게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지 자꾸 몸이 쇠약해지고 비만해지고 또 근육은 줄어드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